퀘벡에서 대부분 불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프랑스에서 17세기 때 넘어왔는데 그래서 언어를 통일됐는데 400년 전에 프랑스에서 했던 언어랑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프랑스에서 들을 수 있는 언어보다 우리 거 덜 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표정이 그러죠? 네. 왜냐면 그래서... 보통 퀘벡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근데 네. 진짜 오경 너무 영어한테서 영향 받았어요. 영어 영향을 받았어요. 아~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퀘벡으로 이민을 간 분이 파리 근방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 맞습니다. 노르망디의 페캉이라는 동네 근방에 있는 분들이 가서 아, 그래? 그쪽 사투리가 퀘벡으로 넘어가서 보존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자부심 있는데 근데 저는 근데 지금 안 믿어요. 현... 시골에 살고 있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뭐 똑같아 그 사투리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달라요. 되게 비슷해요. 그 오경 뭐, 왜냐면 진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프랑스 남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쓰는 뭐 뭐아 뭐 아 이런 뭐 발음 맞아요. 이런 발음 맞아요. 어떤 그 클자 이구는 방법 이거 맞아요. 근데 억양이 비슷해. 억양만 그런 건가? 언어 탓이냐 성격 탓인가? 아니 억양이 무슨 문장을 얘기하고 그 문장을 그대로 하면 달라요? 인터네이션 아주 달라요. 뭐 아주 다르면 우리도 알아보셨어요.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 기쁩니다. 불어로 부탁드립니다. C'est vraiment intéressant de parler des langues aujourd'hui. 대충 맞지? 기용. C'est fun de parler des langues aujourd'hui. C'est fun de parler des langues aujourd'hui.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도 다르고 아. 추린말 조중 안에 쓰고 억양도 좀 다르죠. 억양 뭐 많이 다르죠. 동사를 갖다가 기훈 씨는 fun이라는 동사를 썼거든요. 아. 영어 동사거든요. C'est fun de parler des langues aujourd'hui. 여기는 안트레성이라고 라틴어부터 내려온 동사를 썼는데 C'est vraiment intéressant de parler des langues aujourd'hui. 이제 저쪽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들어오면 확실한 근데 사실 이건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언어계 대통령 뭐하는 사람이래 언어 대통령 영어의 역사도 되게 길죠. 그래서 역사 보면은 원래 독일적 언어 패밀리예요. 그래서 역사 시작은 400년대쯤에 독일적 민족 중에 앵글로색슨족이 지금 영국 땅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언어가 올드잉글리시라고 얘기해요. 옛 영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한 전년대쯤에 프랑스 노먼디 지역에서 영국 가서 침략해서 그때부터 프랑스어의 영향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들 잉글리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나중에 미국 독립하고 나서 계속 뭐 영국, 미국 양쪽 다 그 현대 영어이지만 그래도 살짝 다르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뭐 맞춤법 다른 게 많아요. 그 뭐 우리는 예를 들면 색깔, 뭐 컬러 얘기할 때는 O-U-R 네, 우리는 C-O-L-O-R인데 영국 O-U-R. 맞춤법은 C-O-L-O-U-R이고요. 네. 영어가 참 재밌는 언어인 게 이게 정말 오래전 얘기거든요. 프랑스에 정복을 당한 게 아직도요. 영어 단어 중에서 프랑스에서 온 단어를 쓰면 조금 고급스럽고요. 원래 앵글로색슨족들이 쓰던 단어를 쓰면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이 있어요. 뭐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We are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하고 We are going to have a talk 이런 느낌. Talk이. 뭐, I have to go to the lavatory 하고 I have to go to the bathroom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영어에 이걸 갖다가 언어 지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층이 있고 프랑스어층이 있는데 프랑스어층의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미국에서는 내가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뜻이 되고 원래 영어층의 단어를 많이 쓸수록 약간 서민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영어로 동물 이름이랑 요리 이름이랑 다른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는 beef가 소라는 뜻도 되고 소고기라는 뜻도 되는데 영국에서는 평민들이 소를 기르죠. 그러니까 걔네는 cow죠. 근데 먹는 건 소고기를 먹는 건 귀족이죠. 그러니까 올릴 때는 프랑스어로 올리니까 beef를 올렸겠죠. 그래서 cow랑 beef랑 두 개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어는 특징을 하나 말하자면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인데 쓰이는 언어가 지역차는 매우 적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네, 사투리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쓰는 글자는 키릴 문자라고 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선교사인 키릴 형제가 슬라브족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릴 문자라고 하면 뭐 기독교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눈에는 러시아 문자도 참 독특하죠. 어렵죠. 네. 어렵죠. 이거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글자 아니잖아. 이게 뭐야? 읽어보실래요, 러시아 말로? 네.
못 읽네. 지금 매지가야.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 이게 다른 거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беда, государства, 무슨 정보의 경제, 다반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아, 알겠죠. 이제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리스 정교의 성경책은 원래 그리스어로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키릴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갖다가 슬라브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슬라브어는 당시에 말로만 가능했지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자를 갖다가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슬라브어를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슬라브 성경이라는 것이 러시아어로 써 있는 첫 번째 문서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키릴 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어랑 러시아어를 옆에 놓고 보면 묘하게 닮았어요. 네. 그래요. 인도네시아에는 우선 일단은 민족이 300개 이상 있어요. 와, 그리고 그렇지. 네 그리고 지역 언어도 한 720개 넘게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에 인구 조사에 의하면 자바 섬에 인구가 제일 많아서 인도네시아어보다 자바어가 제일 쓰는 언어예요. 네 인도네시아에. 네. 그럼 못 알아들어 서로? 서로 다른 지역을 만나면. 이게 서로 잘 안 돼.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 돼요.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자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1.6km마다 한 번씩 언어가 바뀐다고 하는.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그게 맞아요. 그 학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서로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네덜란드어로 소통을 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식민 지배를 이겨내고 독립국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옛날에 자기네를 괴롭히던 나라의 말을 공용으로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언어를 만들어요. 근데 이걸 뭐를 기반으로 만드냐면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태풍을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인들은 모든 부족이랑 다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리아오 말라야라는 언어가 아무도 모국어로 쓰지는 않는데 어느 부족이나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알아는, 한두 명은 있었거든요. 알긴 알아. 그래서 거기다가 네덜란드어에서 나온 기술이나 과학 용어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인공 언어를 만듭니다. 진짜 그래서 부끄러워. 어떤 사람도 조상이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쓰는 인도네시아인이 없어요. 엘리 씨 그럼 언어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지금? 저는 어릴 때 우선 뭐 국어를 자바어 배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배워요. 그 다음에 저기 이슬람이니까 아랍어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영어는 필수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해야 되면 외국어 필수요. 한 다섯 개. 어학자들의 천국. 진짜 천국이다. 네. 다 헷갈려요? 파키스탄도 사실 여러 가지 그렇죠. 언어들이 진짜 많고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인도네시아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배운 건 모국어. 학교 들어가면 영어랑 파키스탄어, 이게 우르두어라고 하거든요. 우르두어. 근데 이 우르두어가 이제 16세기 때 사실 왕족이 생겼어요. 이 왕족이 쓰는 언어가 이 우르두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지금 인도의 언어가 힌디어잖아요.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언어는 우르두어인데 처음에는 같은 언어였어요. 같은 언어인데 다음에 이게 달라지고 지금 글자가 다르고 말하기만 비슷하고 좀 달라지는 언어예요. 파키스탄 사람, 인도 사람 만나면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죠. 말은 통하는데 글을 보여주면 이제 통하지 않아요. 이게 안 통하고. 우르두어하고 힌두어는 사실상은 같은 언어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종교가 이슬람이다 보니까 이슬람을 아랍. 대표하는 글자인 아랍 글자로 그걸 표기하고 힌두어는 원래 힌두의 경전에 쓰이는 산스크리트 글자를 네. 변형해가지고 표기를 하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 인도 사람이랑 파키스탄 사람이 같은 민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원래는 같은 민족인 거죠. 같은 언어를 쓰고 이 역시 이제 가슴 아픈 역사. 네. 지금 중국 사람이 쓰고 있는 중국 표준말 그 중국 베이징 지역 중심으로 구성된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한유, 한어, 보통화, 포통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현재 전 세계 중국말 사용자가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15억? 그게 중국 네. 인구 아닙니까? 15억 정도 아니에요. 플러스 화교. 아, 화교. 내수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 내수가 너무 세요. 굳이 뭐 수출 안 해도 충분히. 그리고 중국 사람이 쓰고 있는 한자는 4000년 전부터 갑걸문이라는 거북이 뒤에서 새긴 글자부터 이미 기록이 되고 있어서 세계 오래된 글자 중 하나예요. 그래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말 안 통할 때 어쨌건 우리도 어쨌든 한자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 하고 알아들을 쓰면 알아듣죠.
일본도 한자 쓰니까 한자권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글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제 내려온 걸로 하면 이제 되게 유력한 설이고요. 그리고 우리 히라가나랑 가타카나가 있어서 그거는 원래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한자의 일부분을 쓰든가 아니면 한자 모양을 비슷하게 해서 이제 히라가나랑 가타카나가 이제 생겼어요. 그 일본어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리스빌릭 박사라고 하는 핀란드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저도 핀란드에서 유명한 껌을 씹어본 적 있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그걸 왜 읽는 겁니까? 이봐. 핀란드가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어학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자기네만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왜 읽었어요? 아니, 뭐 개인적인 호기심에? 네, 일본어랑 한국어랑 비슷하니까 이제 왜 비슷한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제 읽었는데 호기심 많으세요? 네, 거기 그 책에 보면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문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문은 고대 중국어밖에 표기가 안 되고 우리는 말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그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두를 갖다가 많이 참고를 하면서 우리도 저런 비슷한 걸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각각의 서원과 각각의 절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글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대요. 그게 이제 큰 갈래가 하나는 이제 히라가나가 되고 가타카나가 됐다 이러는데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히라가나를 외우려고 그럴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쪽에 히라가나를 쭉 써놓고요. 한쪽에 원래 이 한문이었을 거다 하는 걸 써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아자가 편안할 안자예요. 그다음에 애자가 써이자고 우자가 집 우자를 갈겨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딱 보고 나면 한 번에 딱 외워져요. 모양 비슷하네요, 진짜. 예. 이게 없어. 있어야지. 자. 언어는 어떻게 퍼져나가는 건가요? 돈을 따라서 퍼져나가죠. 왜? 돈을 따라서? 예. 우영 어디 나라하고 무슨 거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언어는요, 취직이 잘 되는 언어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가게 돼 있습니다. 인정. 인류 최초의 문자는 뭐였는지도 아세요? 뭐 정확하게 언제 그림이 글자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인류 최초의 글자 그러면 우리 그 교과서에 나왔던 쇠기 문자 기억나시죠?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쇠기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오래된 게 수메르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교수님이랑 같이 이걸 보러 갔어요. 수메르어로 써있는 이 점토판. 진흙에다가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갈대로 이렇게 파서 그래서 쇠기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탁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교수님 저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돋보기를 끄고 딱 보더니 옆집 아합으로부터 소 두 마리를 구웠다. 내년에 밀 여섯 포대로 갚기로 하였다. 영수증이요? 영수증. 교수님이 더 신기한데 어떻게 읽었어? 아니 그 전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세미로자 전공이 있습니다. 신기하네.